You ready to go and get your brother? 메간의 머리를 손질해주는 일도 옷을 입혀주는 일도 오늘은 전부 게러스 담당입니다. Look at daddy. Look at daddy. Ouch. Ouch. Now look at daddy. 다른 건 몰라도 게러스에게 머리 손질은 좀 무리인가 봅니다. 메가는 자꾸 아프다고 하고 게러스는 머리를 어떻게 묶어줘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의 선택은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두는 것이죠. I'm not going to do anything. I like your hair like this. Pink today. 남동생을 집으로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메가는 신이 났습니다. 메간이 아기 때 쓰던 안전 의자까지 꺼냈으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신생아실, 나란히 누워있는 아기들 사이에 게러스와 미경 씨의 아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아빠 엄마로부터 오웬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일주일 만에 신생아실을 떠나는 아들을 아빠 게러스가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 나온다. 하루 만인데도 눈매가 더욱 또랑또랑해진 듯합니다. 기사하신대요, 미경 씨. 정들었던 산모들과 인사를 한 미경 씨.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마냥 즐거울 줄 알았는데 복잡한 감정이 몰려옵니다. 간다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열흘 전까지 3시였던 식구가 4시 되어 가는 길. 새로운 출발입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메간과 오웬 둘 다 잠이 들었습니다. 게러스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말끔하게 치운 방. 침대에 오웬을 누입니다. 메간과 오웬 남매는 당분간 한 방을 쓰기로 했죠. 오웬아, 네 방이야. 집에 오자마자 미경 씨는 두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돌보고 게러스는 게러스대로 정신없이 바쁩니다. 친정어머니와 올케 언니가 내려왔습니다. 미경 씨, 언니가 홍합 사왔지? 올케 언니의 환영에도 웃지 않는 미경 씨. 방 안엔 이상한 침묵이 감돌고 있습니다. 몸은 어때? 응? 몸은 어때? 내가 뭐 거기 했어. 개 같다야. 장근석이. 어서 오십시오. 자, 공손히 해야지. 그렇게 했냐? 와이. 뭐 먹을래? 삼겹살. 이제 맛있어.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마미로봇에서 물걸레 로봇 청소기를 드립니다.